과연 빈츠는 용감한 강아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래서 전문가를 모셨다. 지금은 계단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천천히 적응시키는 게 중요하다는데, 편안함을 느끼도록 먼저 방석으로 훈련. 그렇지. 발을 높여 레벨 업. 하지만 이번엔 좀 주저하는데. 텐션이니까 올려야 돼요. 아, 즐겁게 쭉 올라가게끔 하는 거야. 이렇게. 빈츠와 함께 뛰어놀며 기분을 업 시켜줘야 자신감도 올라가 계단에 대한 두려움을 잊는다는 것. 그 결과. 3단 오르기도 성공. 그리고 이제 실내용 계단에 도전하는 자, 빈츠. 요거 올라가면 되는데. 아, 요렇게. 아까처럼.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용감하게 점프. 정말 대견하다, 빈츠야. 옳지. 내친 김에 내려오는 것까지. 멋지게 성공했다. 물론 이제 호영이의 공격의 후유증이 예, 이 계단 오르내리는 것과 조금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충분히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자신감을 키워주면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아, 선생님 대박이시네요. 그럼 사료를 하나씩 가져가서 먹는 습관도 고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고칠까요? 보통 이렇게 먹는 친구들은 확인하면서 먹는다, 세면서 먹는다고 그러죠. 네. 밥을 샌다고요? 좀 예민한 친구들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제한 급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응? 시간을 끊으라는 거죠? 급식을 어떻게 제한한다는 거예요? 이 밥이 항상 있으면 안 되고 네. 밥이 사라지네? 이걸 경험시켜줘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죠. 내가 필요한 시간에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이때만 있는 거구나. 그러면 그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치워주는 거고. 정해진 양과 만일 시간. 식사 시간을 10분으로 정해두었다면 딱 그 시간 안에만 먹게 두고 치워요. 시간이 다 되면 단호하게 그릇을 치워 시간의 제약을 인지시켜줘야 한다고. 어디 갔어? 됐고 어디 갔어?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안 먹으니까 이러다 얘 큰일 나겠다 싶어서 더 먹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다시 또 자유급식을 놔둬버려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약해지시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실전이다. 야외 훈련에 나선 빈츠. 자, 이제 올라가. 이제는 정말 자신감이 붙은 듯 엉충 뛰는 모습. 내려와요? 그렇게 빈츠는 더 넓은 세상으로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딛었다. 우리 빈츠가 밥도 잘 먹고 계단도 잘 오르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주 잘할 것 같아요. 빈츠야, 누나랑 같이 우리 평범하게만 살아보자. 화이팅! 사랑해. 생기해라.